안녕하세요. 전산 세무이익 제79회 기출 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국보라고 그럽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31일 회사는 확정 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회사가 DB형 퇴직연금 들었다고요? 연금에 불입한 돈 중인 여전히 회사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불입한 돈에 대해서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관리해 나갈 겁니다. 자, 연금에 불입한 돈이 있으니까 이자가 생겼다 이겁니다. 얼마? 20만 원.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 원, 차변에 퇴직 연금 운용자산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수익의 발생. 됐지요?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3월 11일 적고 차변 퇴직연금 운용자산 20만 원, 대변에 이자수익 20만 원,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3월 31일 경영지원팀 사원 구웅이 제출한 다음의 지출 결의서 내역을 정산하여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단 모든 거래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가 나와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직원이 돈 쓰고, 그거 요렇게 내돈 썼으니까 회사 일 때문에 내돈 썼으니까 돈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이렇게 결의 올 결제 올리는 것이 지출 결의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래처 출장 왕복 택시비 이렇게 들었고 사무용 의자를 자기 돈으로 구입했답니다. 경영 지원팀 회식비를 자기 돈으로 냈답니다. 이렇게 돈 냈으니까 돈 주세요라고 청구했다 이겁니다. 회사는 돈 당연히 줘야 되겠다 그죠? 대변을 보통 예금 회계 처리하고요. 차변은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지금 경영지원팀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죠?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사무용 의자 구입비는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자산 말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지금 언급됐다 그죠? 아, 요 의자는 그렇게 비싼 의자가 아니고 잠깐 쓰다가 말 건가 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뭘로?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경영지원팀 회식비, 요거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차변, 대변 입력하도록 합시다. 다만,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문구가 조금 어색한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은요, 조금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학습하여 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정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정산이라는 거는 직원이 어디 출장 갈때 돈이 들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돈들 거니까 미리 돈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공부했다 그죠? 돈 미리 주고 나중에 실제로 돈 쓰고 나서 그 결과값이 딱 나왔을 때 미리 주었던 금액이랑 최종 쓴 돈이랑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뭔가 돈을 주고받는다. 그럴 때 정산이라는 요런 용어 쓰고요. 지금 상황은 뭔가 돈을 미리 준 상황이 아니고 그냥 요 내용 보면서 그냥 바로 돈 주는 상황이니까 정산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정산이라는 내용을 확인이라고 고쳐 주십시오. 다음의 지출 결의서 내역을 확인하여 뭐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 괄호 안의 내용은 차변 계정 과목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요 괄호 안 내용을 쭉 제시해 준것 같은데 모든 거래를 뭐 비용으로 처리하라면 이렇게 하니까 자칫 차변 대변 전부 다 뭔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모든 거래라는 요 거래라는 단어를 모든 지출은 뭐 지출은 요렇게 고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됐죠. 이렇게 단어 수정하여 주시고요. 학습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는 문제 분석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입력해 볼게요. 3월 31일. 자,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여비 교통비 800번대 코드. 얼마입니까? 25,000원. 차변에 소모품비 10만 원. 차변에 회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22만 원, 그죠? 22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요거 세개 합한 금액이 345,000이네요. 요 자료에도 나와 있다, 그죠? 오케이. 요거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참고로, 요, 소모품비라고 기록하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계정 과목 검색해 보면 뭐 사무용품비 뭐 요런 계정 과목도 검색이 되는 모양입니다. 요걸로 입력해도 뭐 정답으로 인정은 된답니다. 참고로 그 내용 소개해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3번 문항. 4월 18일 당사는 주식회사 마중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물건 공급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뭡니까? 선수금이다, 그죠? 대변의 선수금, 차변의 보통 예금 기록하면 되겠다. 4월 18일 대변의 선수금 거래처는 마중 주식회사 마중 금액은 2천만 원이다, 그지? 2천만 원. 돈물로 받았다고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4월 20일 전기에 회수 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요거 중에서 절반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단 당시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답니다. 작년도에 돈못 받을 것으로 판단해서 대손 확정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법상 대손세액 공제도 혼랑 받아 먹었었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올해에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왔답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은 고민할 것 없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그렇게 정리했다고요. 그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요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회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겠지. 차변, 440만 원의 절반이니까 220만 원이다. 그지? 현금 220만 원. 대변은 대손충당금으로 기록하는 금액은 물건값에 해당하는 200만 원이 될 거고, 10만 원요 부분, 아, 220만 원요 부분은 부가가치 부분은 예전에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거를 다시 이번에는 이제 토해내야 되니까, 그지? 그 부분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해야 될 거다. 요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세는 어떻게 반영한다고 했습니까? 대손세 가감란에, 즉 8번 라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플러스로 20만 원딱 기입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도록 신고세에 반영한다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잖아. 그치? 그 내용이 이렇게 출제된 것입니다.
됐죠.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손처리, 작년도에 대손처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금 회수되는 요 회계 처리에서 부가가치세만 조금 딱 삽입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변형해 본 거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으니까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진 않지만 이것도 좀 연습해 둡시다. 어이, 별표 칠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4월 22일.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 현금 220만원. 대변 대손 충당금인데 무엇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다. 그지? 109번 코드 200만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5번 문항 봅시다. 5월 15일 해외 매출처인 뉴욕 CO LTD 사의 외상 매출금 5만 달러,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답니다. 요게 전액 외화로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답니다. 입금 시점의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50원이래. 달러로 기록돼 있던 외상 매출금이 이제 원화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어서 애당초 기록돼 있을 때의 금액과 돈 들어올 때의 금액이 좀 다르다, 그죠? 환율 차이 때문에 그 부분만큼 외환 차손익을 인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다른 거 좀 이상하다, 그죠? 전액 외화로 보통 예금이 입금되면 환전이 안 되잖아, 그지? 달러 계좌라는 의미가 돼버리고, 그게 아니고 원화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요 외화로 돼 있는 요 단어를 원화로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단어 수정하시고 학습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애당초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금액 얼마였습니까? 5만 곱하기 1,200 해가지고 6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 금액이 없어지면서 돈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1,150 곱하기 5만 575000000만 들어왔다 이겁니다. 엄청 크게 기록되어 있던 금액이 없어지면서 돈이 조금만 들어왔으니까 회사 손해봤습니다. 그죠? 얼마 손해봤습니까? 250만원 손해봤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외환차손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됐죠? 입력합니다. 5월 15일. 자, 대변 없어지는 거 먼저 기록합시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거래처가 영어다, 그지? 뉴욕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액 까먹었네. 또 계산하면 되지 뭐. 5만 곱하기 1,200, 6천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보통 예금으로, 아이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고 돈 들어오는 거 다시 계산하지 뭐. 5만 곱하기 1,150, 575000000 되죠. 그래서 차변의 외환차손이라는 비용이 250만 원만큼 기록됩니다. 됐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4월 10일 다음은 당사가 로컬 LC에 근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로컬 LC 뭡니까? 내국 신용장이라는 의미다. 그죠? 내국 신용장에 근거해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 뭐다고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그래서 요 세금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0으로 적혀 있습니다. 부가세의 유형 뭡니까? 12영세가 될 것이고요. 회계처리는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돈 받는 내용에 대해서 문장으로는 언급 없고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다고 죠. 세금 계산서 맨 아랫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받아야 되는 돈이 5천만 원인데 요거 어떻게 된다고요? 외상이랍니다. 그러면 차변을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 변경 메뉴 열고요. 날짜는 4월 10일, 요 날짜는 작성 연월일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4월 12일, 유형 12. 세금 계산서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입력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요? 전자제품이라고 적어 줍시다. 수량은 5,000, 단가는 10,000. 그러면 5천만 원 금액 다 계산되고요.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라도무역. 그 다음에 전자여부 여구. 영세율이면, 매출이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어떤 이유로 영세율인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기로 했다. 그죠? 뭡니까? 3.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그 다음 대변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됐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돈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문장으로 언급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세금계산서 하단 쪽을 보자고요. 이 부분을 연습할 수 있겠네요. 뭐 어렵진 않지만 별표 칠까요? 됐습니다. 2번 문항 4월 22일. 국내 거주자인 알렉스 거래처 등록을 하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코드는 600번대 600번으로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우리 내국인에 대해서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이렇게 있다. 그 내용 제시되어 있으니까 입력해 주면 되겠지. 자, 요 사람에게 당사가 생산한 마이크를, 뭐 즉 우리 제품을 그 말이겠다, 그죠? 요 우리 제품을 11만 원 공급 대가입니다. 요거에 판매했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답니다. 부가수익 뭡니까? 매출이면서 현과, 그지? 코드 번호 찾아가지고 입력하면 되겠고 22일 겁니다. 매출이면서 현과 유형으로. 부가수익 입력하고 회계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을 현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너무 쉽다, 그지? 그래서 요 알렉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래처를 등록을 좀 해달랍니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4월 22일. 자, 유형 매출이면서 현과 22번. 자, 금액은요. 11만원이 공급 대가다, 그지?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졌다, 그죠? 11만원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10만원, 만원으로 금액이 딱 갈라지고 거래처란에서 알렉스 검색하면 검색될 리가 없다, 그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새롭게 입력해 줍시다. 등록해 줍시다. 알렉스랍니다. 알렉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신규 등록 버튼 누르면 된다, 그지? 자, 코드 번호는 600번으로 하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유형은 뭐 언급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외국인 등록번호 제시되어 있다고 좀 제시된 대로 입력해 줄게요. 주민등록번호 여기 넣어주면 되겠지. 810405683510. 열심히 제시되어 있는 대로 입력했는데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좀 엉터리 주민등록번호도 맨 뒷
번호가 검증하는 번호거든요. 외국인 등록부도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 번호가 딱 맞아떨어져야지 빨간색이 아니고 정상적인 화면으로 나타날 건데 좀 엉터리 번호인가 봅니다. 어쨌든 뭐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붕괴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은 뭡니까? 차변은 현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5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부천용역 주식회사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구건물 철거 비용 총액 1,650만 원 부가가치 포함이래요. 요것 중에서 1,000만 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문제 분석하기 전에 중요하진 않지만 단어 수정 부탁드립니다. 예전 종이 세금 계산서 시절에는요, 우리가 물건 팔았을 때 종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교부했다라는 용어 썼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을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종이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이런 용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 환경이잖아, 그지? 전자세금 계산서일 때는요, 상대방한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상대방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게 조금 중요하진 않지만 단어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됐죠? 어이. 됐습니다. 단어 수정했고,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분석합시다. 요 내용, 부가수익 뭡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편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건물 지으려고 땅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허름한 건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허름한 건물과 땅을 지금 동시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마자 그 허름한 건물 바로 부숴버릴 겁니다. 새 건물 우리 지어야 되니까. 그때 허름한 건물과 땅 사는데 드는 돈은 전부 다 어떤 계정 과목으로? 건물 계정 과목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건물 부수는 과정에서 인력 회사에 지금 돈 줘야 된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여기 적혀 있는 요 지출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불공제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됐죠? 실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지금 출제되었고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별표 쳐두시고 잘 개념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회계 처리는요, 인력 회사에 돈 주었다고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슨 계정 과목? 토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 차변해야 되고요. 대변은 당좌 수표 지급한 거는 당좌 예금. 외상인 부분은 미지급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이. 입력합시다. 5월 27일 54 불공 금액 1,65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1,650만 원 나누기 1.1 하면은 1,5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다, 그지요? 거래처는 부천용역. 전자여부 여구요. 불공제 이유는 뭐다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자, 차변은 뭘로? 토지 계정 과목으로
대변은 당좌 예금 1,000만 원과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54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없고 공급과일가 부가가치세 합한 1,650만 원 자체가 토지계정 과목으로 기록된다. 됐습니다. 4번 문항, 5월 29일 주식회사 블루전자의 제품을 1,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5월 24일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답니다.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부가수령 11 과세가 되겠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계약금 미리 받은 부분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의 선수금 부채의 감소 먼저 기록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시다. 5월 29일 11 과세고 금액은 1,300만 원. 거래처는 블루전자. 전자여부여고요. 분괘는 대변의 지분 매출, 차변의 선수금 먼저 없애고 200만 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6월 16일 신축 중인 회사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주식회사 스투키에 5,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건물은 2019년 5월 31일에 완공 예정이고, 세금 계산서는 세법상 공급 시기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지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죠? 부가수령 51 과세가 되겠고, 회계처리는요, 차변, 아직 공사 끊는 거 아니니까, 그지? 차변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6월 16일. 51 과세고요. 공급과액 5,50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공급과액은 5,000만 원이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요? 그다음 거래처는 수투키 전자예부여 분괘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변을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7월부터 9월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당사는 신한카드, 법인카드래요. 요거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는 사업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죠? 신한카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답니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고 매입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답니다.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요 서식에 기재하는 건안 했다고 했다, 그죠? 네 가지를 추린다고 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복습합시다. 첫 번째 추리는 건 뭡니까?
매입색 부공제 지출 건들. 예를 들어서 접대비 관련 지출 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로 추려야 되는 거는 뭡니까?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일 때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추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 아니고 모두 일반 과세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문제에서 못 박아두고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추려야 될 건 뭡니까? 상대방 업종이 다군 업종들. 즉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일 때 그죠?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추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군에 해당한 업종 뭐가 있습니까? 전세 버스를 제외한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군 업종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추려야 되는 거는요.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증표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므로 그것도 추려야 된다라고 정리했었다. 대충 요 네 가지를 추리자라고 정리했고요. 그 내용을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네 가지 추려야 되는 것 중에서 간이 과세자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일 때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죠. 상대방은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딱 못 박았으니까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염두에 두면서 판단해 봅시다. 자, 7월 15일 건요. 원재료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즉 법인카드의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이거 뭡니까?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도 받은 내용이다. 그때는 철저하게 뭘로? 세금 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야 되므로 요 내용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수령명세서 요 서식에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다. 됐죠? 그 다음 사무실 폭카키 투입 토너 구입 요거 현금 영수증 받은 거랍니다. 요 부분은 네 가지 추려야 되는 것 중에서 걸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입력해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9월 14일 건입니다. 서울랜드 입장권 구입이랍니다. 접대 목적이랍니다. 접대 목적은 매입색 불공제권이니까 그지? 이것도 기재할 필요 없고 9월 25일 건 대표이사가 부산에 출장 가면서 KTX 탔답니다. KTX 뭡니까? 여객 운송업이잖아. 그지? 다군 업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려야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세 가지는 추려져 버리고요. 한 가지 내용만 입력하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굉장히 좋은 문제다 그죠? 별표 쳐주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 추려야 되는 건 너 아니라는 거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고요.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판단 끝났고 요 내용 하나만 입력하기로 합시다. 부가가치 탭 누르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 엽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기간 입력하고 8월 10일입니다. 아이코 0810 9분은요. 사업이라고 선택하면 되겠다. 그치? 아니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이라고 선택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공급자는 아컴사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회원번호 필요 없다. 그죠? 넘어갑니다. 공급가액은 얼마요? 7만 5천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메뉴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18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이다 그지요. 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랍니다. 자료 나와 있고요. 메뉴 열어서 자료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
10월부터 12월. 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라는 내용이다, 그죠? 요 내용 1번 라인에 기재하면 되겠다.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 위 2번 내용 읽읍시다. 위 1번 외에 카드 매출 44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 110만 원, 현금 매출 44만 원이 발생했답니다. 동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우리 회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고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연표가 톡 튀어나올 겁니다. 그거 내용. 그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상대방한테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답니다. 됐죠? 이두 가지 내용은 몇번 라인에? 3번 라인에 적으면 될 겁니다. 자, 440만 원과 110만 원 합하면 550만 원될 거고, 그지? 요 금액이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5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하면 되겠네요. 5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물론 채점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3번 라인에 적히는 요 500만 원 곱하기 1.1 한 금액, 550만 원을 19번 라인에도 적어주기로 했다고죠? 적어줍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 팔면서 현금 홀랑 받고 아무 증빙도 발급 안 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가산세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에서 이런 게 있었다, 그죠? 물건 팔면서도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 아무것도 발급 안할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우리 언급되어 있었다, 그죠? 그러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현금 매출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뭐 자료도 없는데 뭐 가산세 같은 거를 우리가 뭐 계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받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합시다. 현금 매출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현금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을 아무것도 발급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발급 의무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간혹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하고 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가산세 없이 서식에다가 기재만 하기로 하자. 몇번 라인? 4번 라인이지 뭐. 40만 원과 4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내용이요. 상가 임대 관련 확정 신고 기간 동안의 간주 임대료는 160만 원입니다. 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료가 나왔다, 그죠? 요 부분도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간주 임대료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가 발급될 수가 없다, 그죠? 당연히 4번 라인에 반영이 돼야 되고, 160만 원, 요게 과세 표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40만 원 이미 적혀 있으니까 4번 라인을 금액을 40만 원 플러스 160만 원인 200만 원으로 수정하고요. 부가가치세 금액은 20만 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은 만 달러, 수출 신고일은 환율이 1달러당 1,100원, 선적일은 1달러당 1,000원이랍니다. 뭘로? 선적일의 기준환율 요거 가지고 과세표준 구한다고 했습니다. 만 달러 곱하기 1,000원은 1,000만 원 되겠다, 그죠? 요거를 영세월 기타니까 그지? 6번 라인에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5번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154만 원 공급 대가랍니다. 요게 생각지도 않게 회수되었답니다. 그러면 요 154만 원에 섞여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다시 나라에 납부해야 될 거다, 그죠? 그 금액 얼마입니까? 154만 원
나누기 11 하면 되지 뭐. 얼마입니까?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을 대손세 가감란에 이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니까 플러스로 기재하면 될 거다. 그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 일반 매입분이랍니다. 요거의 공급가액 요것은 공급가액이 7천만 원 부가가세 별도랍니다. 자, 요거 우리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받았다라는 의미다, 그죠?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면서 일반 매입분이요. 여기다가 적으면 될 거고요. 7천만 원, 7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내용이요. 위 6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별도 요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접대비니까 매입세 부공제다, 그죠? 요 내용이 16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16번에 반영되는 내용은 오른쪽에 상세 내용으로 기재된다, 그죠? 49번 라인에 적어줍시다. 1000만 원과 1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8번 내용요.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50만 원이 있답니다. 요거. 21번 라인에 적어준다, 그지? 얼마? 50만 원. 요렇게 하면 모든 작성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입력하고 나면, 맨 아래쪽에 표시되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4340000 이렇게 금액이 나타나겠습니다.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문제 4번 결산 문제입니다. 1번 문항 8월 1일에 공장 화재보험료 600만 원 1년치래요. 요거를 한국화재보험에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해서 기말순전 분기하세요. 월할 계산하고요. 음수로 입력하지 말랍니다. 공장 보험료 내면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8월 1일에 낸 보험료고 1년치랍니다. 그러면 기간이 8월 1일부터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12개월일 겁니다. 그러면 내년치가 섞여 있다, 그죠? 요 내년치는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현재 너무 크니까 대변에 비용, 보험료라고 적어서 비용의 감소를 기록하고 차변을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겁니다. 자, 6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요.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내년이 몇달 섞여 있는 겁니까? 1, 2, 3, 4, 5, 6, 7. 그죠? 7달이니까. 350만 원이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일 겁니다. 입력합시다. 수동 계산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차변의 선급 비용 350만 원.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감소시켜줍니다. 대변에 적어서 코드번호 공장 관련 부분이니까 500번대 코드. 그지?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기말 연체 장기 대여금 계증 과목 중에는 레토나사의 외화로 빌려준 900만 원, 만 달러랍니다. 요게 계상되어 있답니다. 기말 연체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래요. 달러로 기록되어 있는 대여금, 자산이다,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자, 기말 환율로 금액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1200 곱하기 만 달러 하면 1200만 원입니다.
애당초 기록돼 있던 금액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900만 원으로 기록돼 있던 금액이 1200만 원으로 엄청 커졌다, 그죠? 얼마만큼? 300만 원 커졌다. 회사 입장에서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지, 그지?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외화 환산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먼저 기록하고. 얼마라고 했나? 300만 원이라고 우리 열심히 계산했다, 그죠? 300만 원. 그리고 차변은 자산의 증가다, 그죠? 어떤 게 증가? 뭐,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거래처가 레토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경감 공제세액은 잡이익으로,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없애는 회계 처리 너무 쉬우니까 몇 가지 변수를 좀 끼워 넣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냥 바로 자료 보면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데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전부 다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립니다. 얼마? 1240000. 그다음에 부채로 기록돼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적어서 전부 없애버립니다. 8450000. 8450000. 자,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라는 가산세 내는 걸 뭘로? 돈이 지금 추가로 나가야 되니까 뭘로? 비용으로 처리되는데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생산과 관련돼 있다는 응급 없으니까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금액 얼마요? 4만 원. 자, 그다음에 대변에 세금 좀 깎아주는 규정이 있었다, 그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그러면 세금이 좀 작게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일 겁니다, 그죠? 수익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할 건데 뭘로? 잡이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얼마? 10,000원. 이제 차이 금액이 돼서 대차 차익이 나타나잖아, 그지? 요 금액은 이제 돈 내면 된다 이겁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뭔가 기록해야 된다, 그죠? 차변에다가 기록해야 된다는 말은 뭐? 자산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 이 회사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되는 회사인가 보다. 그죠? 그러면 환급세액일 경우 뭘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을 미수금으로 이렇게 기록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무슨 세무서라고 뭐 거래처 입력해라고 그런 언급 없으니까, 그지? 그냥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공란으로 피워두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끝났고 숫자 가지고 분석해 볼까요? 분석해 봅니다. 자, 매출세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8450000이랍니다. 매입세액은요, 1240000이랍니다. 아, 진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회사 맞구나, 그지? 자, 1240000000 마이너스 8450000 하면 환급을
3950000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가산세 내는 게 4만 원 있고요. 그러면 지금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금 좀 깎아주는 게 있답니다. 만 원. 그러면 4만 원 마이너스 만원 하면은 3만 원 계산된다. 그죠? 3만 원을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395만 원돈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3만 원 지금 세금 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요두 개를 합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결론값이 마이너스 395000 플러스 3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92000으로 돌려받을 돈이 계산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해 보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가지고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됐는데 조금 변형해 본 문제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도 뭐 어렵진 않지만 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유사하게 등장하겠다. 그죠?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둡시다. 됐습니다. 4번 문항. 기말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액 및 비정상 감모 손실과 관련한 결산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원재료 제품 상품에 대해서 실상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은 뭐변 이상이 없고요. 원재료와 상품에 대해서 보니까 장부 금액보다 창고 조사해가지고 파악한 금액이 더 작다 이겁니다. 그 작은 이유는 원재료 요 차이 금액은 비정상 감모고요. 상품의 차이 금액은 정상 감모랍니다. 비정상 감모일 때는 뭘로?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정상 감모는 뭘로? 매출 원가로 기록하기로 했었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분석 끝났고, 이제 이 내용을 장부에 잘 반영되도록 작업해야 될 겁니다. 우리 연습 많이 해보았다, 그죠? 요거 별표 쳐주십시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됐죠? 자, 작업합시다. 일단, 1단계 작업 뭡니까? 필요한 거. 비정상 감모에 대해서 수동결산으로 타계정 대체를 딱 입력해 주어야지만 프로그램에서 매출 원가 계산을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통해서 작업할 건데 거기서 매출 원가가 정확하게 쫘라락 계산될 거다 이겁니다. 1단계 작업 비정상 감모를 수동 계산으로 타계정 대체 입력해 주자. 자, 450만 540만 원 빼기 45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90만 원입니다. 요 90만 원에 대해서 수동 계산으로 작업하자. 차변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90만 원. 대변은요. 어떤 계정 과목? 원재료 계정 과목. 됐습니다. 그리고 꼭 빼먹지 말자. 적용 8번. 요래야만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매출 원가가 계산된다. 됐습니다. 1단계 작업 끝났고요. 2단계 작업 뭡니까?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자, 각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할 때 어떤 금액?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평가 손실 있으면 평가 손실, 그거까지 전부 다 고려한 실제의 실상 금액, 그거를 입력한 다음, 전표 추가를 딱 클릭해 버리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작업하는 거다. 자, 450만 원. 제품은 1,400만 원. 그다음에 상품이네요. 1,500만 원. 제공품은 재고가 없나 보다. 그지? 자료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상품에 대해서 기말 재고를 얼마? 1,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 전표 추가를 탁 클릭해버리면 모든 작업 끝난다. 그렇게 되면 상품의 실사 금액과 장부상 금액 차이인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요. 요게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로 자동 전표를 통해서 매출 원가로 반영되는 붕괴가 딱 장부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 분석하고 입력 작업까지 해보았다. 자, 5번 문항 볼게요. 다음의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십시오. 자, 요 내용. 자동 결산이 편하겠다, 그죠? 자, 자동 결산으로 작업합시다. 기계장치에 대한 거고요. 생산과 관련되었답니다. 제조원가에 반영, 매출원가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죠? 매출원가 쪽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서. 기계장치에 대해서 500만 원 입력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비품인데요. 영업부랍니다. 판관비에 해당됩니다. 150만 원. 판관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이면서 뭐? 비품. 여기에 150만 원. 됐습니다. 그다음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고요. 대표이사 업무용이랍니다. 요 판관비다, 그죠? 요거 차량 운반구면서 400만 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 전부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열리는 메뉴 모두 닫고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현재 대표이사 박지성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를 수정 보완하려고 한답니다. 아래의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 급여는 말일 지급이래요. 요거를 반영하십시오. 단 관련 수당 등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하는 걸로 가정하고 공제 항목은 입력하지 말고 공제는 입력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수당 등록에 해당 사항 없는 것은 부로 한답니다. 약간 문구가 이상한데 무슨 뜻입니까? 급여 항목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금액 없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의미겠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작업 시작하면 되겠고, 요 뒷부분 문구가 조금 어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문구를 약간 정리해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과로한 내용을 열심히 조금 정리해가지고 글짓게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관련 수당 등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까지 시작합시다. 여기서 쉼표 하나 딱 찍어주시고요. 자, 요 뒷부분은 글짓기를 조금 수정할게요. 제가 집에서 열심히 글짓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세요. 자, 요 내용을 여기다 적읍시다. 해당 사항이 없는 수당 항목은 급여 항목에 나타 아이 나타타 아시겠죠? 탑니다. 타 타주할 때타 나타 나지 않도록 하며 그다음에 공제 항목은 항목은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뒷부분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도 뭐 의미는 전달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너무 문장이 어설픈 것 같아서 뭐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좀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한 다음 이제 작업합시다. 자, 원래는 전부 기본급으로 막 과세로 500만 원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비과세 요건 해당할 만한 게몇개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합계는 똑같지만 조금 비과세 과세 이렇게 좀몇 가지 좀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지급하려고 그런다 이겁니다. 요 내용을 적어 달라.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어떤 메뉴입니까? 원천 지수 탭 누르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자. 몇월 급여? 1월 급여. 1월 31일이다. 그지? 박지성입니다.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표시 여부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급 375만 원. 그다음 직책 수당 50만 원. 그다음에 식대 15만 원. 식대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파란색 여기다가 15만 원 적어주고.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요것도 파란색 자가운전 보조금에다가 30만 원 그대로 적어주고. 육아수당 없다, 그죠? 육아수당. 비과세 항목이다, 그죠? 비과세 항목 육아수당을 등록하면 되겠지, 뭐. 육아수당 검색해서 불러와주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 파란색 육아수당이 나타난다, 그죠? 요거, 10만 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연구보조비 기업 부설연구소 20만 원이랍니다. 우리 비과세에서 요런 거 배웠다, 그죠? 자,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제 요 문제 통해서 요런 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편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구 전담 부서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제된 거고요. 한번 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유사하게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해 둡시다. 그래서 이것도 비과세로 입력할 수 있다. 됐습니다.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항목 등록합니다. 연구 보조비 기업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다음 확인 버튼 누릅시다. 연구보조비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모두 입력 끝났고, 과로한 내용으로 금액 없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금액 없는 상여, 월차 수당, 야간 근로수당, 요거는 보이지 않도록 작업합시다.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요. 자, 상여 내용을 사용 여부 부라고 체크하려고 하니까 이미 금액이 있다라고 안내 나타난다, 그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잡아당한 게 아니고요. 요 데이터 자체가 좀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채점 대상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참고로 그러한 멘트가 나타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급일자 버튼 눌러보시면 매월 지급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6월달 지급 내용을 보면 6월달에 이상철이라는 요 사원한테 상여 5만 원, 500만 원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삭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한 안내가 나타났던 거고, 뭐 데이트가 좀 어설픈 거고요. 그래서 상여는 뭐할수 없이 놔둬야 되겠고, 월차 수당 요거 없앱시다. 나타나지 않도록 합시다. 월차 수당 상여 부풀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사용 여부 부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작업 끝났다. 됐죠? 입력 다 해봤고요. 참고로 아래쪽에 과세, 비과세 집계되는 내용 분석해 볼까요? 비과세 60만 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식대로 15만 원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10만 원만 비과세 적용될 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기록했는데 요 중에서 20만 원만 비과세 적용될 겁니다. 육아수당은 10만 원 비과세 적용될 겁니다. 연구보조금이 20만 원 비과세 적용될 겁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합해보면 60만 원 나오고요. 토탈 500만 원에서 60만 원 뺀 거 44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440만 원이 과세 항목이다. 이렇게 집계되었다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읍시다. 자, 마지막 2번 문항 봅니다. 다음은 이상철 사원코드 102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등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작업해 주십시오. 단, 부양가족 등록은 이상철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양가족은 모두 이상철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을 한 다음에 부라고 표시해 달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작업은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지? 이 문제는 그 작업을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즉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요 메뉴에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조금 특이하다. 뭐 그렇지만 작업하는 방식은 동일하니까, 그지? 못할 이유 전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 탭 작업을 요 메뉴에서 작업합시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엽니다. 이상철 사원에 대한 내용 이미 불러와져 있으니까, 그지? 여기서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 클릭해서 하나씩 작업해 봅시다. 자, 모친 김영자입니다. 주민번호가요 470125208872. 자, 모친은요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답니다. 소득금의 요건 추정 못한다, 그죠? 그래서 나이가 비록 71세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라고 체크하고, 따라서 경로 우대 공제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본인 세대주 이상철입니다. 총급여 6,500만 원이고 전년도에 배우자와 사별했답니다. 작년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배우자 없이 혼자 애들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나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부모 공제에다가 여라고 체크하자. 그 다음 이제 자녀 내용 입력합니다. 이미듬입니다. 이미듬. 주민번호 08-05123088711. 자, 10세네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 소득 없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겠다, 그죠? 20세 이하 체크하고 장애인란에 장애인복지법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또는 기본공제란에 뭐 장애인이라고 체크하고 요 결과만 똑같게 입력하더라도 당연히 정답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랑입니다. 이사랑 12-08124088712. 자, 6세네요.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 그죠?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소득공제태 작성 끝났고,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 국세청 자료랍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화면 됐습니다. 요 상태에서 작업할게요. 자, 본인 자동차 보험료 70만원 공제되고요. 자녀 이미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만원 이것도 별도로 공제되고, 자녀 이사랑의 생명보험료 이것도 공제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는 70만원, 150만원 합한 220만원 적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는 120만원 적으면 되겠다. 물론 한도 금액인 100만원씩 딱딱 적어도 당연히 정답 인정은 될 거다. 됐습니다. 저는 220만원과 120만원으로 입력할게요.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란에 220000,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120만원 이렇게 입력했다. 그다음 의료비입니다. 모친 의료비 200만원. 모친이 비록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친 의료비 된다, 안 된다? 공제된다, 이겁니다. 의료비는 나 요건, 소득금액 요건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거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아시겠죠? 200만원 입력하면서, 모친 나이가 65세 이상이니까, 그지? 경로자 의료비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자. 자, 다만, 200만원 중에는 건강증진 목적 의료비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건강증진 목적 의료비 이 단어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모호한 개념인 것 같고요. 뭐, 보약, 건강기능식품, 요런 거를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의료비 공제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로자 의료비에다가 150만원 입력해 주십시오. 고란 의미로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 요 내용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기능식품 이렇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보약,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거,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런 걸로 50만 원 썼다 이겁니다. 그거는 의료비 공제 안 된다. 자, 그래서 150만 원을 경로자 의료비로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다음 자녀 이미듬 질병 치료비. 이미듬이 장애인이었다, 그죠? 지금 세부담 최소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요거 일반 의료비 말고 장애인 의료비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됐죠? 장애인 의료비 500만 원 확인 버튼 누르고, 그다음 교육비 봅시다. 본인 사이버 대학 등록금 600만 원. 본인 대학교 등록금 된다, 그죠? 그다음에 사이버 대학이라고요. 한국통신대학 이런 게 사이버 대학에 해당할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본인 교육비로 입력하면 되고, 영어 학원비 100만 원. 학원비는 취약자 나중의 경우에만 교육비 인정되고, 그지? 다만 본인 교육비 공제 인정되는 것 중에서, 본인 교육비 인정되는 것 중에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같은 거, 이런 거는 공제 인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비, 요게 뭐 직업 능력 개발에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교육비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문구를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관련 분이 아님, 뭐 이렇게 부연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600만 원만 본인 교육비로 공제되고, 요 뒷부분에 있는 100만 원은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인 교육비로 600만 원 입력하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다음 자녀 이미듬 초등학교 수업료랍니다. 250만 원. 당연히 교육비 공제되고요. 체험학습비 50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당연히 공제됩니다. 다만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금액 한도가 있는 항목이 있었다.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있는 안경 콘택트 렌즈, 그런 거는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교육비 공제로 인정되는 중고등학생 교복비 50만 원까지. 그 다음 지금 보는 교육비에 인정되는 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그렇게 금액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비 50만 원 지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30만 원만 공제된다라는 것이 결론. 따라서 초중고 교육비로 입력할 때 금액을 250만 원 하지 말고 얼마로? 230만 원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확한 정답이다. 아시겠죠? 이렇게도 출제되었네요.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이거네요. 자. 초중고 교육비로 230만 원 입력합시다. 초중고 교육비로 230만 원. 아이쿠. 230000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이사랑 미술학원비 이사랑이 나이가 어렸다 그죠? 이사랑이 6세였습니다. 그러면 취약전 아동이네요. 취약전 아동에 대한 미술학원비 요거는 된다 그죠? 200만 원주 1회 월 단위랍니다. 200만 원 요거는 공제 인정된다.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200만 원 입력하고요. 그다음 기부금입니다. 본인 기부금이고요. 특별 재난 지역의 수재 의연금. 이재민 구호금품 급하다 그지?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 가가지고 내가 자원봉사했다고요.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법 소정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됐죠? 특별재난지역의 수재연금, 이재명 구호금품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법정 기부금이고요. 100만 원 법정 기부금 쪽에 적어줍시다. 연금 저축 불입액 200만 원 있네요. 요 내용은 연금 저축 등 탭에다가 입력하면서 하면 되고 이 네모 2번 여기 있다 그죠? 자, 개인 연금 저축, 연금 저축 두 가지 검색되는데 특별한 언급 없으면 2번 연금 저축을 선택하면 된다. 개인 연금 저축은 엄청 심해서 거의 쓰지 않는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예전에 2000년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해가지고 올해 그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불입한 게 있다면 그때 쓰는 거고 그런 거 아닐 때는 2번 연금저축 요거를 선택한다고 했다. 그죠? 자, 연금저축 불입액 200만 원이고요. 우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계좌번호 요렇답니다. 계좌 번호가 620-16377-1 120. 납입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공제 대상 금액, 세액 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서 연말 적산 입력 탭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문제 풀고 있고요. 학습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불입액 여기 자료에서 연금저축 불입액 요 자료에서 한 가지 추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2015년 가입 뭐뭐 이렇게.
자료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1번 개인연금저축인지 2번 연금저축인지 그거 뭘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 고민 없이 그냥 딱 2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건 이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신용카드 2,000만 원, 현금 영수증 300만 원 썼는데요. 요 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전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전통시장 요렇고 대중교통 요렇답니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그냥 따박따박 항목별로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신용카드 2,000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80만 원, 대중교통이 30만 원. 됐습니다. 요렇게.